미안하다,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아니, 왜 말을 그렇게 하지? 빨리라니? 철이라니? 아니, 서로 바쁜 거 알면서. 틀렸을 때 내가. 처음부터? 틈내서, 틈내서. 그걸 잘라서 갈 수 있어? 어. 알았어. 당연하지. 시원하니까. 너무 신나. 난나 만나는 사람한테 틈내서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어떻게? 안 만나? 아니, 만나고 못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어떡해. 아니 막 밀리빨리 틈내서 처리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테이크 9. 바쁘다 중에 이렇게 틈내서 만나면 어떡해? 틈내서? 틈내서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? 아,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쁘잖아요. 그 와중에 틈내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? 난 나 만나는 사람한테 틈내서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어떡해요? 안 만나요?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, 답답해. 못 만날 수도 있죠. 바쁘면 당연히 못 만나는 게 싫죠. 그러니까 이렇게 틈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. 아니 짧게 만나든 바빠서 못 만나든 당연히 마음이 중요한 거고 아, 막 밀림빨래 틈내서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,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아, 왜 말을 그렇게 하지? 너무 잘못 듣겠어. 아, 나 너무 잘못 듣겠어. 아 미치겠다 진짜. 어떡해. 아씨 가수 연습하나? 테이크 10. 아, 가능해? 예살고 가자. 나 가능해? 아 어떡해. 어제부터 계속 삐져있었던 거예요? 삐져있다는 표현은 내가 좀 작아. 그럼 어떤 표현이 좋을까? 비슷한 맥락에 당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. 그랬구나. 상했구나 기분이. 정신이 없었어요. 엄마까지 컨펌을 하느라. 핑계. 아니 난 왜 이게 핑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. 일이잖아. 동호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퍼마신 것도 아니고 바쁘다 중에 이렇게 틈내서 만날 때 어떡해. 틈내서? 틈내서라는 말이 잘못된 말인가? 작가님도 나도 요즘 바쁘잖아요. 그 와중에 틈내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? 아, 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틈내서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어떡해요? 안 만나요? 아니,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, 답답해. 못 만날 수도 있죠. 바쁘면 당연히. 아니, 못 만나는 게 싫죠. 그러니까 이렇게 틈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짧게 만나든 뭐 바빠서 못 만나든 당연히 마음이 중요한 거고 아니 막 밀리빨리 틈내서 처리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, 내가 말을 왜 그렇게 해요?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지? 빨래라니 처리라니 여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빨래 나 할 수 있어, 나 할 수 있어. 짜르면 짜르면 돼.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지? 아니 막 밀린 빨
원래 틈 내서 처리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기분 좀 상하고.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하지? 빨리. 없었어요. 5만 가지 컨펌을 받아라. 핑계? 아니 난 왜 이게 핑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이잖아. 내가 동호회 활동한 것도 아니고 술을 퍼마신 것도 아니고 바쁜 시간에 이렇게 틈 내서 만나는데 어떡해. 틈 내서? 틈 내서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?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쁘잖아요. 바쁜 와중에 이렇게 틈내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? 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틈내서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어떡해? 안 만나? 아니 만나고 못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답답해. 아니 막 밀리빨래 틈내서 처리하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아니 잘 말을 왜 그렇게 해요?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? 빨래라니, 처리라니 해. 아니 서로 바쁜 거 알면서 왜 항상 그렇게 막 서운해요? 항상? 나 그런 적 없는데. 잘했잖아. 잘했잖아. 앉아줘, 앉아줘. 나 그런 적 없는데. 처음인데. 맞아요. 내가 지금 감독님 전 여친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건가요? 아, 내가 그렇게 들릴 수 있게 말을 한 것 같아. 죄송해요. 내 실수예요. 미안해요. 난 내 출발선에서 출발했어요. 오늘은 내가 실망을 좀 해야겠네요.